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을 채택,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.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. 지난 6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탈중국을 시사했고 그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후보자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대안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해명했는데, 그렇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수석으로서 무엇을 대변한 것입니까?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관련해서 중동, 동남아 대체선 확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2021년 같은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한 달 새 가격이 2 내지 3배로 뛴 것도 있고, 차량용, 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1.8%가 중국산일 만큼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. 더 큰 문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 의존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. 2021년 71%였던 중국산 요소수 의존도는 지난해 67%로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 91%로 더 높아졌습니다. 중국을 통한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공급망 리스크는 그동안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.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우리가 마주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